너만 있으면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Every day, everywhere, everything. 돌이켜보면 항상 옆에 있었고 힘들어하는 날 안아줬을 때마다 어두운 내 삶을 밝혀주는 너. 너만 있으면 돼. 이제는 내가 너의 빛이 돼줄게. All I need your love. 난 아름답지 못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그대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누구보다 특별해질 거야.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Every day, everywhere, everything.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Every day, everywhere, everything. 돌이켜보면 항상 옆에 있었고 힘들어하는 날 안아줬을 때마다 어두운 내 삶을 밝혀주는 너. 난 너만 있으면 돼. 이제는 내가 너의 빛이 돼줄게. All I need your love. 너만 있으면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Every day, everywhere, everything. 너만 있으면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Every day, everywhere, everything. 너만 있으면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Every day, everywhere, everything. 너만 있으면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Every day, everywhere, everything. 온택트 라이브 5회차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뽕그랑 밴드.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요, 저의 자작곡이 너만 있으면 돼 라는 곡이고 보컬리스트 양호준 씨와 함께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5주차인데 오늘 저희가 온 곳은 바로 아백 아트홀이라는 연주홀이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는지. 우리 진혁 씨. 네. 뭐 방송 지금 뭐 벌써 5주차인데 뭐 네. 변화가 좀 있나요? 아, 저 주변에서 방송 보고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대부분이 너는 언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 맞느냐, 제 주변에 계속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다 했는데 네. 그중 제일은 저희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우리 아들은 원래 되게 호리호리한데 방송국 카메라가 너무 이렇게 너를 크게 담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만 저를 호리호리하게 보는 거라고 오히려 감독님께 역정을 내신 거구나. 우리 네? 은경 씨. 네. 대답은 민수 씨가 하셨네요. 네. 은경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은경입니다. 우리 은경 씨는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하세요. 네. 겨울인데 날씨 너무 추워져가지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민수 씨. 네. 우리 민수 씨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반응이 핫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온택트 라이브의 우리 뽕그랑 밴드의 신스틸러로 네, 노래하는 사람 안 보이고 오로지 민수 씨만 보인다라고 하는데 민수 씨 이거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칠 때 얼굴로 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얌전하게 치는 버릇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곡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우리 승준 씨가 준비한 곡입니다. 어떤 곡인가요? 굿나잇이라는 노래고요. 그럼 성시경 스타일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잘 자요. 네. 굿나잇. 아, 죄송합니다.
저녁 어느새 잠든 너 나쁜 꿈 꾸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도 미소가 띄는 걸 쿨쿨 자고 있는 너 둘이 있을 때 손 꼭 잡아줄게 하늘의 별도 전부 다 잠이 들 때까지 발 베개 해줄게 준앤두의 굿나잇이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어우, 승주 씨 갈수록 네. 노래가 느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방송의 효과인 건가요? 네. 방송의 효과인 것 같아요. 목 관리를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아 그래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아, 네. 좋아요 그래도. 아 좋아요. 네. 네. 네 저희가 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라는 곡이고요. 우리 민수 씨는 가슴 아픈 사랑 해본 적 있나요? 네. 예, 있어요? 스토리 뭐 신뢰가 안 되면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어떤 게 가슴 아픈 사랑인가요? 예. 다 똑같죠. 뭐 오래 만나다가 헤어지고. 예. 그래서 많이 울었나요? 아니요. 남자는 울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 웁니다. 장난 아닙니다. 되게 누구보다도 열해 보이는데 지금. 네. 눈물 바다입니다. 네, 눈물 바다 되실 것 같은데. 예, 우리 그 은경 씨 같은 경우는 가슴 아픈 사랑을 해본 적 있나요? 저는 항상 가슴 아픈 사랑만 합니다. 왜? 나쁜 사람들. 진혁 씨는 주로 연애하실 때 나쁜 남자 스타일이신가요? 아, 예. 저는 머슴이죠. 머슴이요? 마님, 예, 물 길어 왔습니다. 필요한 건 없으신지요? 다들 각자 사랑형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계속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들려드릴 거군요. 네, 김강진의 편지고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을 이별로 받아두겠소 행여 이 맘 다칠까 근심은 접어두오 오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운 날들을 견뎌왔음에 감사하오 좋은 사람 만나오 김강진 씨의 편지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승준 씨, 네. 저는 기타 치면서 솔직히 좀 눈물이 좀 났어요. 네. 본인 감사합니다. 노래보다 남의 노래를 더 잘 부른다. 아, 제가 예. 이 편지라는 노래를 네. 정말 학생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300번 넘게 부르지 않았나.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이 곡을 저희가 합주하다가 진짜 은경 씨 울었어요, 실제로. 예. 진짜 실제로 울어서 저희가 좀 합주가 좀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나쁜 놈들 때문에 울으셨던 건가요?
지금 여러분은 온택트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코드 앙상블입니다. 네. 우리 코드 앙상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 앙상블에서 이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코드 앙상블 지금 멤버가 굉장히 많은데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이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혜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올리스트 조경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한보람입니다. 되게 차분하네요. 예, 저에게 없는 이 기품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우리 코드 앙상블 뜻이 어떻게 되나요? 쿤스트라움이라는 독일어에서 가져왔고요. 쿤스트라움 오브 제주라는 이제 저희 팀명을 이제 줄여서 이제 코드 앙상블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쿤스트라움이라는 독일어 자체가 이제 문화 공간 예술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이제 음악가들이 제주도에서 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자, 예술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뜻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클래식과 이제 저희가 같이 앉아 있는 모습 보고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이신가요? 예. 네,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엔리오 모리꼬네의 Playing Love입니다. 피아니스트 전설이라는 영화의 OST로 나온 건데 이 장면이 처음에 이렇게 너무 이 배 안에 있는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사람이 피아노 치는 거를 녹음을 하러 와요. 근데 녹음을 하려고 막 혼자서 즉흥 연주를 하다가 너무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갑자기 멜로디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약간 뭔가 사랑에 빠진 네, 느낌. 네. 코드 앙상블의 플레잉 러브 지금 들어보시죠.
아, 저는 살면서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집중해서 들어본 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좀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은경 씨 어땠나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아, 흘려주지. 그럼 방송 시청률 빡 올라가는 건데. 혹시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중음악 하는 팀들과 협연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금 멤버들 중에는 그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멤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오늘 너무 이제 색다른 경험이어서 지금 되게 긴장되고 많이 떨린 상황이에요. 예.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관객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이런 언택트 공연을 하는데 이번 그런 경험은 있으셨나요? 언택트 공연은? 네, 요즘 원래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뭔가 참 많이 방황하다가 요즘에 최근에서는 아싸리 이렇게 비대면으로 많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 바이올린 이렇게 클래식 하신 분이 입에서 아싸리가 나오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편하게 편하게 하려고 같구나. 노력하고 있어요. 네. Are you human? 예. 아, 감사합니다. 휴먼. 야, 휴먼이군요. 오늘 또 코드 앙상블 팀을 위해서 또 특별한 분을 저희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바로 카운트 테너 임준영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벌써부터 굉장히 매력적이신데 우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운트 테너 임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운터 테너, 저 테너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소프라노 이렇게 들어봤는데 카운터 테너는 무엇인가요? 아, 예전 바로크 시절 그 전에부터 여성들이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금지된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영화로 많이 알고 계신 파리넬리, 거기 나오는 거세된 가수들이 성행을 했었는데 교황청에서 법으로 금지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가성을 훈련해서 만드는 가수들, 여성을 대신해서 노래를 해야 될 이제 어린아이나 남성들이 카운트 테너라는 파트로 자리 잡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럼 오늘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네, 그때 시절에 18세기 핸델, 네, 음악의 어머니라고 알고 있는 핸델의 오라토리오예요. 많은 분들이 오페라라고 알고 계신 작품인데 세밀레라는 세속 오라토리오입니다. 거기 나오는 제우스가 세밀레라는 주인공을 유혹하기 위한 그런 아리아입니다. 아,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한 아리아 한번 들어창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되게 부르주아된 느낌이었어요. 항상 이 프롤레타리아에서 굉장히 부르주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성악을 좀 배우면은 우리 선생님처럼 좀 부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혹시 민수 씨. 네. 네, 민수 씨는 항상 이렇게 뭔가 노래를 잘하고 싶어 하시고 솔직히 네. 본인이 노래에 대한 부심이 좀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혹시 우리 카운트 테너 스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민수 씨가 좀 흉내 내보고 네네. 좀 약간 교정해주는 그런 시간. 한번 흉내를 내실 수 있으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해서 우와, 이걸 저보고 하라고요? 한번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럼 은경 씨도 한번 해보세요. 예. 이제 우리가 임준혁 씨와 함께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저희 클래식 연주를 하는 주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예, 작은 연주든 큰 연주는 혹시 가실 기회가 있거나 혹시 못 가시더라도 공연 계획들을 들으시면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무대 보여주신 임준혁 카운터 테너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택트 라이브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마지막 곡 순서까지 왔습니다. 나는 이 클래식 연주가 정말 좋아가지고 더 듣고 싶은데 우리 코즈 앙상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 2월 26일 날 내년이죠. 이제 2월 26일 날 제주도 아라뮤졸에서 저희 두 번째 이제 정기 연주회를 갔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테마를 가지고 기획을 잘 해가지고 연주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희 뽕그락 도시락 밴드가 현수막 제작해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팀이다 해가지고 묻어가기 나와의 팀인가. 우리 네. 같이 연주했어요. 네. 네, 오늘 어느덧 5회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저희 코드 앙상블과 저희 뽕그락 도시락 밴드 팀이 준비한 곡입니다. 어떤 곡인가요? 네, 크러쉬님의 뷰티풀이라는 노래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도깨비의 OST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네, 뷰티풀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뷰티풀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오늘 저희 연주했던 모든 곡들이 어쨌든 사람들한테 좀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좀 연주를 하고 좋은 음악으로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모든 것들을 어쨌든 준비해서 다음 연주 때 또 찾아뵙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서 함께 할 수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하고 싶지 않아. Beautiful my love, how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세상에 너와 닮은 추억이 또 덩그러니 내게 남겨져 있어. It's beautiful life.